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외곽조직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적법성을 따져보자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송 전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부결된 겁니다. 돈봉투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들인 만큼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한동훈 장관도 과거 심의위 제도를 이용한 적 있는데 심리가 열릴 기회조차 막아버려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착수한 뒤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수사심의 요청 기각 결정으로 송 전 대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화면에 이른바 돈봉투 회의 참석이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상황.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지난 2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이름도 담겼습니다. 공개된 의원들이 수수 혐의를 일제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예산 전국 등 정치권 상황도 검찰 강제 수사 시점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